지금 당장 하이패스 이것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9억 7천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요금이 12배나 불어난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과 첫째 아들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당장 하이패스 이것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하이패스 요금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이후 추가적인 뉴스가 더 나온 상황인데요. 요금이 12배나 불어난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번 걱정마음빠에서 전달해드린 하이패스 과수납 관련 영상 기억나시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고속도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 322건이나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9억 7천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보통 고속도로 통행료를 카드로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고 기억하지 않는 이상 내가 돈을 두 번 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실제로 과수납을 밝혀낸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어 큰 화제를 끌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은 평소에 다니던 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사무실에서 요금이 납부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하이패스 결제가 안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사용하던 후불카드에 미납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자를 확인해보니 아뿔싸 사용한 금액과는 전혀 다른 미납 통행료가 청구된 거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보자는 지불 내역서를 확인해봤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무려 12배나 많이 청구된 하이패스 요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보자가 이용했던 구간은 100원씩 요금이 징수되는 구간인데요. 내역서를 보니 12배인 1200원씩 부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게 제보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데이터 기억나시죠? 38만 건이나 과수납 발생이 발생했다니 이렇게 하이패스 과수납이 일어나는 상황은 바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과수납된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환불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납된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서 요금을 받아가는 반면에 과징수된 요금들은 직접 연락을 취해야만 요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1일 도로공사의 보도 자료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경찰청과 고액 체납 차량 AI 활용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자료인데요. 직접 개발한 AI 경로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통행료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해당 차량의 통행 이력과 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동 경로를 체납 징수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도 나와 있죠.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예상 출구의 대기에서 현장 단속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미납된 통행료는 어떻게든 AI를 동원해서라도 받아내는데 과수납된 금액 환불에 대한 프로세스는 부실한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최대 80만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내가 내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안 받으면 큰 손해인데요. 인터넷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꼭 확인해보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1555-5159 또는 더보기란 링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도로를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검색창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페이지에 들어가 주십니다. 메인 화면에 사용 내역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조회 기간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 내역이 주르륵 뜨거든요. 여기서 거래 금액을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환불금 심사 요청도 여기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통행료 환불 메뉴에서 환불 신청 클릭해 주시고요. 환불금 조회 신청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간단하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조회가 안 되는 건이라도 환불금 심사 요청 탭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환불 심사 정보 입력란이 뜨는데요. 여기서 차량번호, 영업소, 통행일자, 환불 사유, 그리고 증빙 서류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분에 대해 총 8억 6,500만 원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 정도를 환불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11% 정도의 금액은 미환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도 번거로운 환불 입력란을 보면서 그리고 아직도 미환불된 금액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로공사 관할이 아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보도된 관계자 측의 의견에 따르면 민원 요청을 직접 진행해야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요. 간혹 알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엄빠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엄빠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분노를 유발하게 한 고속도로 하이패스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엄빠님들께 도움되는 소식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